짜자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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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잔. 네, 오늘은 양배추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배추 350g을 이렇게 잘라서 물에 담가 주겠습니다. 식초 한 티스푼을 넣고 10분 동안 담가 두겠습니다. 잘 씻은 양배추를 가져와서 이제 물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. 모양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꼬지를 꽂아 줄 거예요. 짜자잔. 들어가는 만큼 넣어 주세요. 짜자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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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 들렸어. 살짝 꺾은 다음에 잘라주면 되겠네요. 양배추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부어주세요. 소금 한 꼬집을 펴서 발라주고요. 후추도 셋, 넷, 톡톡, 네번 톡톡했어요. 그다음에 뒤집어주세요. 다시 올리브 오일을 뿌려줍니다. 골고루 좀 하기 위해서 약간 소를 이용했어요. 다시 소금을 한 꼬집으로 펼쳐서 뿌려주시고요. 후추 네 번. 올리고 오일을 넉넉히 두른 후 양배추를 넣어줍니다. 뚜껑을 닫고 기다려줍니다. 3분 정도 중약불로 해서 지났을 때 뒤집어 줍니다. 조심하세요. 기름은 이렇게 한 군데로 몰려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조금 뿌려주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돼요. 짜잔! 버터 40g을 나눠서 넣고 다진 마늘을 뿌려줄게요. 한 스푼 정도 일단 먼저 뿌려줄게요. 그다음에 치즈 두 장을 가뿐히 얹어주세요. 그다음에 자, 짠! 그리고 모짜르트 치즈가 아니에요.
모짜렐라 치즈. 모짜르트 노노 모짜렐라. 한줌 집어서 위에 뿌려주세요. 한번 더. 짜잔. 뿌려주시고. 반 정도 더. 두줌 반을 올려줬어요. 그 다음에 다시 덮어주겠습니다. 지금 약불에 5분 정도 지났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짜잔. 자, 마무리로 바질가루를 샤샤샥. 파슬리 가루로 대체해도 돼요. 향이 좋아요.